해명해. 어떻게 된 거야? 해명할 거 별로 없어. 호텔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딱 들켰어. 근데 해명할 게 없어?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뭔데? 중요한 건 이거야. 나 아직 봉이 너 많이 사랑해. 물론 내가 실수는 했어. 하지만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안 변했어. 그게 중요한 거잖아. 몇 번째니? 어? 오늘 같은 이딴 짓 몇 번째냐고. 처음이라 그럼 안 믿을 거고 여러 번이라 그럼 상처받을 거잖아. 근데 그런 걸 왜 물어?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다. 뭔가 이상하다는 걸. 점점 늦게 확인되는 톡. 누구 탔었나 봐? 응? 그랬나? 잘 기억이 안 나네. 어느 날 갑자기 이질감 느껴지던 네 차. 전화했었네? 역시나 점점 늦어지는 회신. 네가 변한 걸, 너한테 누군가 생겼다는 걸, 최소한 네가 개쓰레기 바람둥이라는 걸 어쩜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. 자발적으로 속았던 거야. 어쨌든 내가 실수했어. 인정. 다시는 안 그럴게. 맹세할까? 넌 지금 이게 장난이니? 아, 그럼 어쩌라고. 최소한 진지하고 솔직해져 봐, 이 나쁜 놈아. 나 젊어, 봉이야. 그래서? 괜찮은 여자가 대놓고 꼬신다 쳐. 그런 상황에서 돌부처 같은 남자 별로 없어. 그래서 생긴 실수야. 하룻밤 이러고 말관계라고. 네 말은 그러니까 네가 젊은 남자라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지? 다신 이런 실수 안 한다는 말. 다신 안 걸리겠단 거겠지. 더 치밀하게 이 짓거리 한단 거겠지, 이 개자식아. 잘못했대잖아 내가. 잘못했다 사과하면 그래 알았어 오케이. 아무 일 없던 거대? 그래? 야, 뭐, 그럼 뭐 헤어져? 아니 기다려. 뭐? 헤어질지 말지 내가 결정해. 그러니까 넌 처분만 기다리라고. 야, 은봉이. 아, 먼저 우리 공평해지자. 나도 젊잖아, 너처럼. 그 원나잇이든 뭐든 나도 좀 하고 너랑 나 공평해진 다음에 헤어지든 뭐라든 하지 뭐. 야, 넌 여자잖아. 뭐 여자가 어떻게. 여자면 뭐? 이게 내 말은. 야, 나 가다가 부딪히는 첫 번째 남자랑 무조건 잔다. 은봉이. 두고 봐. 내가 하나 못하나. 오기 그만 부리자, 은봉이. 나랑 잘래요? 좋아요. 잡시다. 다행이다. 젊고 좀 생겨서. 그래요?
내가 무슨 엉덩이를 봤는데 무슨 빤스를 벗어요. 아니, 나 호텔 무슨 호텔을 갔다. 지하철 변태. 뭐예요? 갑시다. 어, 아니, 잠깐만. 저기요. 잠깐만요. 이봐요. 잠깐만요. 윤모이 거기 서. 너 이대로 가면 진짜 끝이야. 어. 가죠. 진지하게 받아들일까봐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요. 나 태권도 공인 4단이고요. 나야말로 진지하게 경고하는데. 뭐요? 나 치안 아닙니다. 아니라고요? 아니라고요. 그 말하려고 나 끌고 나온 거예요? 아 그럼 설마 진짜 찾아오 끌고 나왔을까봐? 아니었어요? 아 그럼 호텔 객실로 가지 왜 일로 밖으로 나와요? 아 머리 안 돌아가나?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하시네요. 머리가 안 돌아가냐니. 아니 지금 심하긴 누가 심하다는 겁니까?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죄 없는 사람 변태 치안으로 몬 게 누군데. 내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그 망신, 수치심, 그 불명예, 그 억울함 진짜. 내가 맘 같아서는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고스란히 받은 거 다 돌려주고 싶은데 야, 운 좋아요. 내가 워낙에 신사라서. 정말 아니라고요? 내가 아니라고 백 번 얘기한 건데 진짜. 뭐 하여간에 앞으로 그 무고한 사람 잡지 말아요. 그리고 아가씨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길 가다가 아무하고나 함부로 부딪히지 말아요. 진짜로 자자고 덤벼드는 미친놈 많으니까. 아, 나 너무 멋있었나? 은봉이! 어? 어? 아 뭐야? 아 대체 왜 또? 어머, 왜 또라니요? 아 나한테 지금 뭐? 이왕 더 주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요?